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성입니다. 차트 기본 익히기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차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치 데이터를 비주얼적으로 눈에 띄게끔 나타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호 관계 또는 흐름, 추세를 좀 살펴보겠다라는 건데 자세하게 가겠습니다. 특정 항목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기 위해서 워크시트에 입력된 수치값들이죠. 수치값들을 가지고 이제 막대나 선, 도형, 그림 등을 사용해서 시각적으로, 비주얼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뭐가? 바로 차트가. 그러면 차트가 왜 사용이 되느냐? 데이터 간의 상호관계라든가 경향, 트렌드, 추세를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차트고 차트의 사용 목적이다라는 거죠. 아울러 이제 차트는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면은요, 차트도 자동으로 변경이 된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의 데이터 원본에 대해서 여러 개 차트 작성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합니다.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원, 3차원, 그 다음에 혼합형 차트 작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의 위치는 원본 데이터가 있는 워크시트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워크시트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차트 시트에도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차트의 개념 간단히 알아봤고, 차트의 구성요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의 구성요소는 직접 엑셀 들어가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기로 하죠. 자, 미리 지금 차트 하나를 그려놨는데, 차트 제목이라든가 가로축, 세로축 제목은 일부러 제목을 입력 안 했어요. 여러분들 눈에 띄라고. 자, 바로 이 부분이죠. 바로 차트 제목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심하실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바로 차트 영역입니다.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차트 영역. 왜 조심하셔야 되면 잠시 후에 제가 그림 영역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 영역하고 그림 영역 여러분들이 조금 혼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바로 이 부분이요. 이 안쪽에 바로 그림 영역이에요. 됐죠? 아까 이 부분은 차트 영역, 여기는 그림 영역이다라는 거죠. 됐죠? 조심하시고요. 차트 영역, 그림 영역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은 뭐냐면 범례라 그러죠. 범례. 그죠? 어떤 과목이 어떤 색깔을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오게 되면은 여기는 국어 성명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데이터표예요. 데이터표가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표 앞에 보면 국어 영어 수학이 있는데 아까 그 범례처럼 색깔이 나와 있죠? 이건 범례 표지라 그러죠. 국어가 어떤 색깔, 영어가 어떤 색깔, 수학이 어떤 색깔,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바로 가로축 제목인데 주로 항목 개념이기 때문에 가로 항목축 제목이고, 여기는 이제 주로 세로죠. 값이기 때문에 세로 값축 제목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세로축이 되는 거고, 세로 값축, 그 다음에 이쪽이 가로축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요거 추세선이고요. 추세선. 그 다음에 요거는 데이터 레이블이다라는 거죠. 어떤 막대가 몇 점, 몇 점, 몇 점을 나타내는 거고, 요가 여기 이제 가운데 이건 눈금선, 주 눈금선을 뜻하는 거죠. 네,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텍스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트 영역하고 그림 영역 조심하시고요. 아울러 이제 텍스트로도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차트 영역은 차트의 전체 영역을 의미한다. 그래서 차트의 모든 구성 요소를 포함하는 거고, 아울러 그림 영역은 가로축, 아까 항목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세로 갑축으로 형성된 영역을 뜻한다. 됐죠? 그 다음에 범례는 아까 말씀드렸었고, 차트를 구성하는 그 데이터 계열의 무늬 색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계열인데 요거는 좀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차트를 나타낼 값들이죠. 그래서 그 값을 가진 항목들을 의미하는 거고, 막대나 선으로 표현하는 거고, 물론 각 계열마다 서로 다른 색 무늬 구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범례에 있는 항목은 데이터 계열의 항목과 일치하는 거 당연한 거고, 아울러 이제 이 부분이죠.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표현하는 차트, 원형 차트라는 게 있어요. 원형 차트는 하나의 데이터 계열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울러 이제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도넛 차트는 여러 개의 데이터 계열을 표시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원형 차트, 도넛 차트 가서 배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나머지 건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자, 엑셀의 기본 차트 가겠습니다. 엑셀에서의 기본 차트는 세로 막대형 차트고요. 사용자가 이 기본 차트를 바꿀 수 있다 없다. 당연히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차트는 F12를 누르게 되면 별도의 차트 시트에 삽입이 돼요. F11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Alt 플러스 F1을 누르게 되면 Alt에요. 조심하시고요. Alt 플러스 F1을 누르게 되면 현재 시트의 차트가 삽입이 된다. 요거는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 F11 그 다음에 Alt 플러스 F1. 그 다음 기본 차트는 현재 워크시트 앞에 새로운 차트 시트를 생성하면서 작성이 된다. 그 다음 차트 시트 이름은 차트 2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그 워크시트 시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 복사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F11 Alt 플러스 F1 외워 두시고요. 자, 차트 작성하는 방법. 일단 그 차트로 만들 데이터를 범위로 지정을 하고요. 됐죠? 일반적으로 각 필드에 이름표를 포함해라. 아울러 서로 떨어져 있는 범위를 선택할 때는 무슨 키? 컨트롤 키 오랜만에 나왔죠? 이때 선택한 범위가 모두 사각형 형태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 아울러 워크시트의 데이터를 변경하게 되면 차트도 영향을 받아서 변경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아울러 이제 여기 차트 마법사라는 게 예전에 엑셀 2003일 때는 차트 마법사가 있었는데 엑셀 2007로 들어오면서 마법사 기능은 지원되지 않아요. 그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가겠습니다. 차트 작성하기. 여기서 우리가 직접 한번 데이터를 여기서 한번 하죠. 자, 여기서 지금 F11을 제가 누르겠습니다. F11을 누르니까 CHART3 원래 이제 1인데 이전에 1, 2가 생성이 됐었기 때문에 3이 된 거죠. 이건 뭐 의미가 없어요. 이름 바꿀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F11을 누르니까 차트 시트에 새롭게 하나가 만들어졌죠. 바로 그거고. 그 다음에 Alt F1을 제가 누르겠습니다. Alt F1을 누르니까 어떻게 돼요? 데이터가 있는 시트에 만들어지죠. 아울러 여기 차트 이제 차트를 선택 안 하게 되면 개발 도구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차트 도구 그래서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차트 이동 위치를 새 시트, 그죠? 또 워크시트에 삽입, 새로운 워크시트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갈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트를 작성한다라는 거죠. 차트 작성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 또 갈까요? 삽입에 지금 여기 차트 보면은 막대형, 꺾은선형, 원형, 막대형, 영역, 분산, 기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선택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대화상자 아이콘을 눌러서 차트 삽입 대화상자가 나타나게 되면 자, 보세요. 세로막대형, 꺾은선형, 원형, 가로막대 첫 시간이니까 하나하나 다 볼게요. 영역 그다음에 분산, 주식형 차트, 표면, 도넛, 거품, 방사. 됐죠? 이 중에서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꺾은선형 중에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시 후에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이런 식으로 차트가 작성이 된 상태에서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을 이용해서 하나하나씩 살을 붙여 나가는 거죠. 됐죠? 그다음에 차트 종류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차트 작성하는 방법 어렵지 않네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었죠? 우리 그 차트를 선택하게 되면 나타나는 거,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이런 것들을 컨텍스트 탭. 그래서 컨텍스트 그러면 전후 상황, 문맥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컨텍스트 탭 이것도 좀 같이 알고 가시고요. 그래서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이 있다라는 거. 자, 차트 위치 변경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었죠? 직접 눈에 보여드렸었고. 차트 변경하는 방법. 자, 차트 종류 선택 아까 보여드렸던 부분들이죠? 자, 지금서부터 이제 차트 종류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 막대형. 지금서부터 말씀드리는 건 어떤 차트가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자, 세로 막대형이라는 거는 각 항목 간의 값을 비교하는 데 사용한다. 그러면은 세로 막대형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2차원, 3차원 차트로 작성 가능하고요. 누적, 비누적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세로막대형 하나만 좀 자세히 좀 설명드리고 나머지 거는 뭐 유사하기 때문에. 자, 묶은 세로막대형. 세로 직사각형을 사용해서 항목 간의 값을 비교한다. 그래서 시험 문제 어쩌고저쩌고 항목 간의 값을 비교하는데 사용하는 차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세로막대형. 그죠? 항목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거나 또 히스토그램과 같은 항목 개수를 표시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값의 범위, 특정 척도의 배열, 그 다음에 일정한 순서가 없는 이름 등에서 사용된다. 묶은 세로 막대형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적이에요. 누적이 있고 100% 기준의 누적이 있어요. 됐죠? 그래서 누적이라는 거는 전체 항목 중에서 각 값의 기여도를 비교할 때, 됐죠? 그래서 각 항목에 대한 한 항목에 대한 계열 합계를 강조할 때 사용한다. 누적이고, 100% 기준의 누적이라는 거는 전체 항목 중에서 각값의 백분율이에요. 그래서 100% 기준 누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각값의 백분율을 비교하는 거고, 됐죠? 각 데이터 계열의 비율이다라는 거죠. 100%라는 퍼센트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값의 백분율, 각 데이터 계열의 비율을 강조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다음 묶은 세로 막대형 똑같은 건데 3차원이에요. 3차원, 3차원, 3차원이라는 거죠. 다 같은데 3차원 형식이다라는 거, 그 차이점이 좀 다르고,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3차원 세로 막대형이다라는 거죠. 다음 묶은 원통형, 모양이 원통형이고 마찬가지로 항목 간의 값을 비교해요. 다음 누적 원통형, 각 값의 기여도, 그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100% 기준 누적형, 마찬가지로 이제 백분율이죠. 다른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용어만 조금 바뀐다 뿐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 기준 누적, 각값의 백분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차원의 원통형, 묶은 원뿔형, 누적 원뿔, 누적도 각값의 기여도, 100% 기준 누적, 각값의 백분율, 그죠? 다음 3차원 원뿔, 생긴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죠? 원뿔형 차트다. 그다음 묶은 피라미드, 누적, 그 다음에 100% 기준 누적, 그래서 기여도 백분율. 자, 이렇게 해서 3차원 피라미드형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게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가죠. 2차원 모양이 불가능한 차트. 그래서 원뿔, 원통형 원뿔, 그 다음 피라미형 차트는 2차원 모양의 차트로 만들 수 없다. 얘네 이름부터가 벌써 원통이라든가 원뿔, 피라미드형 이런 거는 입체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차원 모양이 불가능하다. 이건 뭐 여러분들 뭐 말장난이니까 좀 조금 유념해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자, 이 다음에 꺾은 선형 가겠습니다. 자, 꺾은 선형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시간이나 항목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데이터의 추세나 변화를 표시할 때 바로 꺾은 선형을 사용한다라는 거고, 데이터 계열 하나가 하나의 선으로 표시된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꺾은 선형, 시간이라든가, 그러니까 여기서 시간은 이제 날짜, 연도, 그 다음에 정렬된 항목에 대한 추세를 보여준다. 꺾은 선형. 데이터 요소가 많고 순서가 중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누적 꺾은선 100% 기준 누적, 됐죠? 각 값의 기여도 추세를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100% 기준 누적이니까 마찬가지로 백분율 추세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 그 다음에 표식이 있는 누적, 그 다음에 표식이 있는 100% 기준 같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3차원 꺾은선형, 3차원 리본 형식으로 나타내 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꺾은 선형의 사용 용도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반적인 꺾은 선형이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요 표식 보이시죠? 바로 요 부분들이에요. 뭐 별거 없습니다. 요번에 원형 차트. 자, 원형 차트는 또 매우 중요하죠. 원형 차트 가겠습니다. 자, 원형 차트인데 이 원형 차트는 제가 항상 원형 차트 할 때 써드리는 영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원이에요. 원. 원형 차트의 원. 원이 1 아니겠습니까? 1이죠. 그래서 원형 차트는요,
전체에 대한 각 값의 기여도를 표시한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항상 한 개, 영어로 one,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축이 없다. 이거 여러분들 별표 치시고요. 그 다음, 항목들 값들이 합계의 비율로 표시되므로 중요한 요소를 강조할 때 사용된다. 그게 바로 원형 차트예요. 아울러 데이터 계열 요소 하나만 선택한 다음에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조각 분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첫째 조각의 그 시작 각도 변경할 수 있고, 조각마다 다른 색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장난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원형 차트의 계열 요소들의 값은 데이터 표로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원형 차트. 그 전체에 대한 각 값의 기여도를 나타내고자 할때 사용한다. 자, 쪼개진 원형, 쪼개진 형태죠? 그다음에 원형 대 원형. 원형 대 원형. 그래서 주원형이 있고, 주원형의 일부 값을 추출해서 두 번째 원형에 결합해준다라는 거. 또 작은 백분율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때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값 그룹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원대 원, 원형 대 원형 조심하시고요. 또 원형 대 가로막대. 주원형에서 일부 값을 추출해서 누적 가로막대형으로 보여주고자 할 때. 그래서 작은 백분율을 더 쉽게 알아보도록 할때 사용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각 그룹을 강조할 때 원형 대 원형과 마찬가지로, 또원 조각은 마우스 끌기로 서로 분리 가능하나 막대 조각은 분리할 수 없다. 이거 말장난 좀 조심하시고요. 그다음 3차원 형태의 원형, 그다음에 3차원 쪼개진 원형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원형과 원형 대 원형, 또 원형 대 가로막대,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원형 차트 하나의 계열을 가지고 작업한다는 거. 자, 가로막대형은 아까 세로막대형하고 대동소이하죠. 그래서 세로막대형과 유사한 용도다. 유사한 용도로 이용되는 거고요. 근데 얘는 이제 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갑축과 항목축 위치가 서로 바뀌어서 나타난다. 이것만 세로하고 달라요. 됐죠? 그 다음 가로막대형 차트는 여러 값을 가장 잘 비교할 수 있는 차트다. 알아두시고, 또 축, 그 레이블이 긴 경우 표시되는 값이 기간인 경우에 많이 이용이 된다라는 거. 됐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묶은 가로막대형이 있고, 누적이 있고, 100% 기준 누적이 있고, 됐죠? 값의 기여도, 그다음에 각값의 백분율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세로막대형하고 같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역형. 자, 영역형은 뭐 설명드리지 않아도 생김새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영역형이라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일정한 시간에 따라 데이터의 변화 추세, 데이터 세트의 차이점을 강조할 때 사용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영역형으로. 그래서 데이터 계열 값의 합계를 표시해서 전체 값에 대한 각 값의 관계를 표시해준다. 그래서 영역형, 시간이나 항목에 따른 값의 추세, 또 누적 영역 100% 기준 누적 값의 추세, 백분율 추세 맞죠? 그다음 3차원의 영역형, 3차원 누적, 3차원 100% 기준 누적 마찬가지. 자, 이번에 분산형 XY 차트라고 하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간혹씩 튀어나와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분산형 XY 차트인데, 분산 흩어져 있는 정도를 뜻하는 거죠. 이거 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데이터의 그 불규칙한 간격이나 묶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분산된 형태다. 흩어져 있는 정도죠. 분산. 그죠? 그래서 데이터 요소 간의 차이점 그 보다는 큰 데이터 집합 간의 유사 점을 표시하라는 경우에 사용이 된다. 아울러 각 항목이 값을 점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Y 좌표로 하기 때문에 XY 차트 이렇게도 불러요. 분산형 차트. 주로 과학, 공학용 데이터 분석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아울러 조심하실 건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다. 분산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가로축은 항목축이 아닌 갑축 형식으로 나타난다. 조심하시고, 여기 3차원 차트가 불가능한 차트들 있죠. 분산이라든가 도넛, 그다음에 방사형, 주식형 차트는 3차원 모형의 차트로 만들 수 없음. 이거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좀 넣어두셔야 되겠죠. 됐죠? 중요하니까. 자, 표식이 있는 분산형 바로 이거죠. 표식이 있는 분산, 값을 점으로 비교한다라는 거. 그래서 값이 가로축 순서에 없거나 별도의 단위를 나타낼 때 사용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곡선 및 표식이 있는 곡선 형태로 나타내는 분산형, 그다음에 곡선이 있는 곡선으로 나타내는 경우, 그다음에 직선 및 표식이 있는 분산형, 그다음에 직선으로 나타내는 분산형,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분산형 XY 차트 조심하시고요. 요번엔 주식형 가겠습니다. 주식형.
자, 주식형이라는 건말 그대로 우리 알고 있는 그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 가격을 표시할 때 사용한다. 아울러 온도 변화와 같은 과학 데이터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 주식형 가치지 말고 가시고요. 그다음에 주식형 차트를 작성하려면 데이터를 정해진 순서대로 정확하게 구성해줘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됐죠? 그래서 주식형 같은 경우는 고가, 저가, 종가.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아, 주식형 차트가 이런 종류가 있구나. 그래서 고가, 중가, 저가의 순서에 따라 세 계열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됐죠? 그다음에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필요한 거, 또 거래량이 필요한 거, 그다음에 거래량하고 시고저, 그다음에 종가까지 필요한 거, 이렇게 주식형 차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형 차트가 어디서 사용이 되는지 여러분들 그것만 좀 신경 쓰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표면형 가겠습니다. 요즘 표면형에 대해서 간혹가다 잘 물어보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표면형에 대해서 좀잘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표면형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3차원 표면형이라든가,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 집합에서 최적의, 최고로 적합한 상태의 조합을 찾을 때 사용하는 차트 표면형. 이거 여러분들 요즘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표면형 차트는 데이터 계열이 두개 이상일 때만 작성이 가능하다. 그 특징 알고 가시고요. 자, 3차원 표면형. 그다음에 3차원 표면의 골격형, 이렇게 골격 형태로, 그다음에 조감도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골격형인데 조감도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됐죠? 그다음에 도넛. 도넛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죠. 우리 원형 차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데이터 계열만 가지고 하지만 도넛은 여러 개 가능해요. 그래서 전체 합계에 대한 각 항목의 구성 비율을 표시하는데 원형 차트와 비슷하지만 여러 데이터 계열을 표시할 수 있는 점이 다르다. 이게 바로 이제 특징이죠. 도넛. 그다음에 도넛 구멍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가장 바깥쪽의 골이 분리 가능하다. 이것도. 그다음에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도넛 각 계열마다 서로 다른 색상 줄수 있다 없다? 있다. 말장난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죠. 도넛, 도넛형. 그다음에 쪼개진 도넛형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그 도넛 차트의 표시 옵션인데 그 도넛 차트의 고리를 클릭한 다음에 이제 바로 가기 메뉴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계열 옵션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되는 건데 그 첫째 조각의 각도 0에서 360, 그다음에 쪼개진 요소는 그 0에서 400%, 그다음에 도넛 구멍은 크기가 10에서 90, 그다음에 조각마다 다른 색 사용. 그러니까 요건 숫자적인 개념 맞다 틀리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혼돈 오지 않을 정도로만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다음 거품형 가겠습니다. 자, 차트의 종류가 많아서 좀 혼돈이 오셔도 각각의 차트별 특징, 기능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거품형이라는 거는 분산형 차트의 한 종류인데, 그렇죠? 데이터 계열 간의 항목에 비교하는데 거품을 가지고 버블이죠. 그래서 세 개의 데이터 계열이 필요하다. 이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세 번째 데이터를 거품의 크기로 표시해준다. 특징이죠? 그다음에 거품형 차트는 다른 차트와 혼합해서 표현할 수 없다. 자, 거품형. 3차원 효과의 거품형 차트. 분산형 차트와 비슷하지만 두 값이 아닌 세값 집합을 비교해 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은 거품의 크기를 결정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3차원은 말 그대로 이제 3차원 효과다라는 거죠. 3D 효과. 자, 방사형 가겠습니다. 방사형 같은 경우 어떻게 생겼나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채워진 방사형. 많은 데이터 계열의 합계 값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 조심하시고. 각 항목마다 가운데 요소에서 거미줄처럼 뻗어나온 갑축을 갖고 성과 같은 계열의 모든 값을 연결해 준다. 아울러 3차원 차트로 작성할 수 없다. 이것도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방사형, 표식이 있는 방사형, 그다음에 채워진 방사형. 자, 오늘 마지막 내용이 되겠네요. 혼합형하고 이중축 차트 가겠습니다. 자, 혼합형이라는 건말 그대로 여기 보면은 지금 그 세로하고 세로막대하고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섞여져 있죠. 그게 바로 혼합 차트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세로막대하고 영역형이 혼합되어 있죠. 두개 이상의 데이터 계열이 포함되어 있는 차트에서 특정 계열의 차트 종류를 다르게 표시한 거, 그게 바로 혼합형이에요.
됐죠? 근데 조심하실 게 표면, 거품, 주식 등은 혼합형 차트로 만들 수 없다. 뭐뭐 할 수 없는 거 그런 것도 좀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2차원 차트에서만 가능하고 3차원 차트로 혼합해서 사용할 수 없다. 이것도 여러분들 말장난 조심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중축 차트 가겠습니다. 요즘 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추세니까. 이중으로 갑축을 나타낼 수 있는 차트인데요. 얘는요, 데이터 계열 간의 차이가 많은 경우, 데이터 계열이 두 가지 이상일 때 사용된다. 데이터 간의 차이가 많은 경우에 사용이 돼요. 또 이중축으로 나타낼 데이터 계열을 갖다가 선택한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이 있어요. 그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가 나오면 계열 옵션에 데이터 계열 지정의 보조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조축을 설정한 다음에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시면 됩니다. 글자가 빠졌네요. 이게 바로 이중축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이건 한번 이중축 차트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냥 가도록 하죠. 자, 데이터 계열 서식 가서 바로 이 부분이죠. 계열 옵션에 데이터 계열 지정에 기본축 보조축이 있는데 보조축을 누르고 닫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중축 차트가 작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차트 기본 익히기 설명 쭉 해드렸는데 아무튼 오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차트의 기능, 특징, 그죠? 그 다음에 3차원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것들 좀 머릿속에 조심스럽게 혼돈 오지 않도록 좀 넣어두셔야 되겠죠.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 차트 편집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